랩넌트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음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렘넌트 여러분, 정말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뭐해? 뭐하는데 그렇게 좋아? 아, 나 렘넌트 기도 수첩 보고 있어. 기도 수첩? 응,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첩으로 예배드렸어. 오,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기도 수첩 말씀 말이야. 유튜브에? 뭐가 올라와? 응!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기도 수첩 말씀이 올라오거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누가 잘하나 매일 사진 찍어 올리거든. 너무 재밌어. 난 매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기도 수첩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힘이 나. 그렇구나. 근데 너 어디 아파? 머리가. 아차.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근데 너 그거 약 아니야? 맞아. 난 어릴 때부터 늘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해. 어릴 때는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울고 소리 지르니까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고 친구들도 나를 싫어했어. 아, 그랬구나. 너 그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응. 아니야. 이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어제도 왔던 거지가 오늘도 왔다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이 거지에게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이 불쌍한 거지에게 이 동전 하나만 주세요. 아유, 태어날 때부터 난 걸을 수가 없다고. 아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스라엘 성전. 나는 이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 하나 주지 않는구나. 어디 보자. 아이 거기 이 잘생긴 아버님. 아이 이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진짜 참 잘생기셨어. 어디 보자. 동전 좀 주세요. 저기 예쁜 어머니, 불쌍한 이 거지에게 동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예쁘셔. 여기서 제일 예쁘셔. 구걸 너무 열심히 해서 배고프다. 아유 배고파. 내 거야. 저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저에게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를 보라.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 여러분은 그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서밋이야. 어떤 서밋이냐? 전 세계를 살릴 서밋이야. 여러분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서밋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너무나 쉬워. 우리 오늘 주일에 예배도 드리죠. 또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선생님 만나서 다 다락방하지요. 매일 기도처, 우리 렘넌트들 매일 기도처하는 렘넌트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렘넌트들도 있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는 영적 서밋이야.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서 전 세계 살리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 속 이야기야. 성경 속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이 사람 언제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 애기 때부터. 맞아.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 못 고친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못 고치는 거야. 아무도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쳐.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 있었어? 이 사람 어디서 뭐를 했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성전 입구에서 돈 달라고 맨날 구걸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면서 본 거야. 나 성전에 가는 길에 딱 봤는데 거지가 딱 쳐다보고 돈 좀 주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냐,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냐면 우리를 보라 이러면서 뭐랬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거야. 자, 여러분도 해볼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보는 거야. 같이 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성경에 뭐라 했냐?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이 사람 성경에 뭐라 했냐?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버린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맨날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걸어다니더니 뛰면서, 성경 보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이 사람이. 자, 따라서 합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오, 바뀐 거야.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냐? 아까 그랬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운명이 바뀐 거야.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하나님 몰라서 아파하는 친구들 만나면 증거해야겠죠.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야. 아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렘넌트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주 암송할 건데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잘 지도해 주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만난 친구 봤죠? 한 명은 렘넌트였고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늘 머리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증거한 거야. 어떤 걸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듣고 일어났잖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 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렘넌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담았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기도 일기를 써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도전!
감사합니다.